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죠? 지난번에 어느 나라로 떠났었는지 기억나나요? 네, 바로 이집트였어요. 오늘 새롭게 떠나볼 나라는요, 바로 케냐라는 나라인데요. 케냐 안에서도 마사이 종족이 사는 곳으로 가볼 거예요. 종족이라는 건 언어와 문화가 같은 사회 집단을 의미해요. 그러면 지금 바로 마사이 종족이 사는 곳으로 떠나 볼까요? 이건 케냐의 국기예요. 아프리카에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마사이 종족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의상이 굉장히 개성있고 다채롭네요. 이곳의 아이들인데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네요. 그리고 이곳의 사람들은 이렇게 멋진 액세서리들 많이 만드나 봐요. 이렇게 목걸이들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귀걸이와 목에 거는 장식도 있어요. 엄청 화려하네요. 그쵸?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 모습을 함께 그려볼 거예요. 잘 그려봐요. 먼저 땅을 표시하고 앞에 주인공인 사람 두 명을 그리고 배경에는 집을 그려볼 거예요. 지금은 눈으로만 확인해 주세요. 사람 두 명을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워주고 그리도록 할게요. 액세서리를 표현해 보세요.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울타리도 그려볼게요.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마사이 종족 사람들은 의상도 알록달록하고 악세사리도 아주 화려하네요. 여러분들은 악세사리만 구체적으로 더 표현해봐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만의 멋진 옷과 악세사리를 표현해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